아픈 근로자가 쉬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5월 9일부터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모집에 나섰습니다. 상병수당은 아픈 근로자가 쉬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복지부는 앞서 서울 종로구를 비롯한 6개 지역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이번 의료기관 모집은 근로활동 불가 모형을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지역에 소재한 병의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소득 상실에 대한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는 환자 등에게 상병수당 제도를 안내하고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이달 31일까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예비수요 신청을 받은 뒤 6월 1일부터 정식 신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